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구로에서 이 에버노트와 싱크와이즈를 활용한 고객 관리 그 1대1 수업을 들으셨는데 오늘 좀 네. 어떠셨는지 짧게 후기 느끼신 것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자다 보니까 그뭐 직원들 관리부터 시작해서 제 고객들 관리를 시간을 좀 절약해서 할수 그쵸. 있는 방법을 좀 예. 많이 찾았다가 이제 강사님 알게 된 거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그 에버노트라는 걸 다른 데서 이제 활용을 잠깐만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많이 궁금해서 자동차고 그쵸 보험 이런 거 예, 그것 때문에 비슷해. 네. 이제 그 에버노트를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강사님 동영상을 유튜브 접하게, 네. 유튜브에서 이제 접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더 세부적인 것까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강사님한테 이제 1대1 코칭 받기로 했던 거고요. 네. 제가 몰랐던 이제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포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될것 같아요. 네네. 구글 드라이브에 뭐 이렇게 자료 같이 자료 공유부터 공유하는 거, 그쵸? 팀원들 같이 자료. 팀원들과 같이 자료 공유할 수 있다는 게좀 저는 좀뭐 많이 와닿았고요. 네네. 예, 뭐 감사하네요. 네. 하여튼 오늘 그 에버노트 활용해서 이제 고객들 정리하는 부분들, 또 태그 활용하는 거, 또 이제 구글 활용해가지고 또 어떤 사진이라든지 영상, 또 파일 공유하는 거, 그다음에 일정 공유하는 거, 구글 캘린더 활용하는 거. 그래서 에버노트와 또 이제 구글, 그다음에 이제 싱크와이즈까지 같이 활용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1대1로 알려드렸는데요. 또 멀리서 오셨는데 또 나중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꼭 꼭 감사합니다.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